셋째 정희 씨가 어머니를 위해 탕수육을 준비했다. 고기를 안 드신데 이런 걸 좀 드시더라. 튀김류니까 냄새 안 나니까. 잡채에 수육까지. 잔칫날이 따로 없다. 높고 높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이 어머니께 수여하는 이 상의 이름은 이름하여 최고의 밥상이다. 우리 이렇게 길러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.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엄마 부르세요, 어머니. 엄마 불러. 카드 뒤쪽에 뭐 써져 있거든요. 할머니 그거 잡아 당기면 돼요. 이거 예? 네. 그거 잡아 당겨. 올려 이렇게 고 올려 쭉 올려요. 그냥 무조건. 대한독립 만세. 그럼 오메메 얘도 웬일이야? 와 블라이젠. 이야 할머니 키보다 길다. 티슈처럼 뽑는 용돈 상자에 은순 할매 신바람이 났다. 엄마 알아서 해 이제. 하세요. 둘, 넷, 여섯. 그거 엄마 안 넘겨? 아니요,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길어서 몇 발 되나? 하나, 둘, 셋, 몰라. 책 선물이 좋아, 저게 좋아? 돈이 좋아, 책 선물이 좋아. 책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. 이게 책자인데 책자가 뭐냐? 하면 얘 없으면 죽어. 얘가 있어야 살아. 그렇지. 그래서 중요한 걸 따지는 겨. 이거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? 안 빌려드려요. 다 혼자만 할 거예요. 엄마 약올리 날 잠궈서 날 잠궈서 엄마 그런 건 못 써. 엄마 사람 약 올리지 마. 그건 아니라고 봐. 엄마 질문에 학생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지 엄마. 뭐? 학생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지 선생님 질문에. 학교에서 뭘 배웠어 엄마? 아 흥분 나서 흥분이 돼서 안 들려. 불러주세요. 학교 다니시더니 장난도 농담도 넣으셨다. 야야야 내 나라 이거 어때서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추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은순 할매. 이번 곡엔 고마운 마음을 담았다. 자식을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든다지만 그만큼 품을 들여 키운 보람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. 따지고 보면 아마 자손이지만 속담 말이로 벼룩도 닭짝 있더라고 식으로 나는 부모 노릇을 못했시오. 못했는데 주도는 그렇게 자손 노릇을 하잖냐. 배운 건 짧지만 진짜 자식을 진짜 뭐 사랑하는 방법은 다 틀리잖아요. 뭐 어느 부모들 방식이 틀리는데 그 자식 맞게끔 엄마가 되게 지혜로워요. 그래가지고 그 자식 맞게끔 교육을 좀 이렇게 잘 시키시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해요. 그래서 항상. 근데 그 마치 못 해드리는 게 미안스럽지 경우에 엄마한테.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듯 4남매는 모두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부모님을 꼭 닮은 부모가 됐다. 엄마 얼른 드셔야 돼. 아, 진짜 내 거야? 잘 먹겠습니다. 얼른 드시라고.